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 적용된 패키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1급 2번 문제에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에 활용되는 기능들을 익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도넛 형태를 그릴 거고요. 그 도넛 형태가 오른쪽 패키지에 패턴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패턴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적용해서 변형하는 방법 같이 한번 익혀볼 거고요. 오른쪽 패키지에 헤드 부분을 보시면 문자와 브러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죠. 새 도큐멘트를 여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도넛의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안내선의 중앙에 십자 포인터를 맞춰줍니다. 엘립스 툴로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크기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Alt 누른 지점이 원의 센터, 중심점이 되겠고요. 클릭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엘립스라는 대화 상자에서 35mm의 정원을 그릴 거예요.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필 컬러는 지시된 컬러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축소된 원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80%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 카피된 원을 그렸고요. 자, 이 원의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펙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상단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가 있고 하단에는 포토샵 이펙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할때 사용해주는 이펙트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변형을 활용할 이펙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적용한 거는 지그재그에 해당됩니다. 지그재그 점점점이죠. 대화 상자 문은 열리겠죠. 밀보기, 프리뷰가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이지만 어때요? 이렇게 포인트가 여러 개인 별의 형태로 변형할 때도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밀보기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와 코너일 때 모양도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교재에서 같이 사이즈는 5를 설정을 사이즈는 1mm를 설정을 할 거고요. 앱솔루트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마운트 5 설정하시고요. 코너가 아니고 스무스죠. 부드럽게 변형을 해줍니다. 원이 실시간에 어때요? 이런 형태로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른 예제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은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 윤곽선 보기를 했을 때도 여전히 원의 윤곽선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컨트롤 Y를 해보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컨트롤 Y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세그먼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패스가 어때요? 아직도 둥근 형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점들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Y 해보시면 어때요?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트 맞춰주시고요.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여기에 17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물론 센터를 지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택하시고요. Align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은요, 상담 옵션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스, 오른쪽 패널에도 있습니다. 네. 활용하기 쉬운 곳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작업 모드는요, 저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용되는 모든 툴들 보여지고요. 오른쪽 패널에서도 속성 지정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맞춰줘 봤고요. 자, 이제 중앙에 있는 정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로 축소하겠습니다. 60%를 유니폼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넛 위에 뿌려져 있는 장식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사각형이죠? 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확대해서 여기 그려주도록 합니다. 상단에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 넣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 보시면은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오브젝트 안쪽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둥근 점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둥근 사각형의 둥근 점도는요, 그리는 동안 키보드 방향키 상하 좌우 눌러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버전업되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부분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안쪽 동그라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 가로 중앙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온라인에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이제 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셀렉션 툴은 여러분 빠르게 전환하는 방법은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해서 복사할 거기 때문에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로테이트 툴, 변형 툴은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는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지만 이 변형의 축이 되는 것은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회전할 게 아니라 어때요? 이 둥근 사각형은 여기 있는 안내선의 교차지점, 즉 정원의 가운데 있는 정원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형 축을 지정하는 방법은요, Alt를 누르고요, 변형의 축이 되어야 할 부분에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Alt 클릭을 하게 되면 변형축도 바뀌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앵글과 각도를 입력할 대화 상자도 띄워진다는 거죠. 회전될 오브젝트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360도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고요. 자, 한번 회전된 값, 한번 변형값을 반복해서 처리해주는 단축키가 뭐죠, 여러분? 네, 컨트롤 D라고 하셨죠? 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앞에 변형한 값을 그대로 얘가 기억을 했다가 복사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 모르시면 일일이 복사해서 회전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시간 단축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익혀두시고요. 자,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각각의 이 둥근 사각형이 각각의 자리에서 회전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건 로테이트 툴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중심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되게끔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쉬프트 누르면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동일한 색상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은요, Same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찾아서 선택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선 Fill and Stroke를 하시거나 Fill Color를 하시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 방법도 활용하시면 빠르게 오브젝트 선택이 가능하겠죠. 오브젝트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떴고요. 이 트랜스폼 위치에서는 스케일, 무브, 로테이트 또 옵션 설정으로 다양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오브젝트를 각자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는 앵글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45도 입력하고 탭키 한번 눌러보죠. 탭을 누르게 되면 프리뷰 상태를 반영을 바로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된 상태, 각각 회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줄 거고요.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필컬러는 우리 교재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셨고요. 이제 도면 형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컨트롤 A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에 무브 들어가도 되고요. 무브 대화 상자는 툴 패널 상단에 있는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빠르게 대화 상자 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호리젠탈 0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버티컬 40mm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해서 복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제시된 색상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변경이 됐고요. 셀렉션 툴로 각각 회전된 둥근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는 이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거나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의 패스파인더 부분을 확장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면이 이제 분할이 되겠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가장 작은 정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뚫려서 투명하게 되겠죠. 패턴이 적용될 때 패키지의 배경색이 이 투명한 동그라미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오브젝트를 얻었고요. ESC 또는 컨트롤 누르고 도면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위쪽 도넛 형태도 디바이드를 해주고요. 가운데 원을 삭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중앙에 원을 삭제하시고요.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넛 상태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포함되는 패턴을 만들 텐데 이때 이제 가장자리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패턴의 간격을 지정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렬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번호 형태는 선택을 하시고 Ctrl C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width는 40을 입력해 주시고요, height는 8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stroke, fill color 둘 다 none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orange에 샌드백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라이프 지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컨트롤 A 누르셔서 그룹된 두 개의 오브젝트와 사각형을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얼라인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셨고요. 이제 패턴으로 정의를 해봐야죠. 자, 오브젝트 눌러줍니다. 패턴 클릭합니다. 패턴 make. 패턴 만들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패턴 옵션스가 떴습니다. 이곳에 패턴의 이름, 제시된 패턴 이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넛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방 연속 무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드를 설정을 합니다. 이게 기본 값이고요. 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설정을 바꾸셔서 패턴의 배열이 달라지게끔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된 패턴이 어떻게 되었나에 따라서 이 타일 타입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리드 기본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패턴 편집 모드에서 원래 작업 모드, 정상 모드로 나가는 방법, 이렇게 여기 던을 누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패턴은 어디에 있느냐? 스와치 패널에 있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마지막에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된 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가장 맨 끝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등록한 패턴이 되겠고요. 마우스를 올려서 보시면 패턴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면 패턴을 편집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편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서 뜨는 옵션스에서 설정을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턴 등록하는 과정 보셨습니다. 이제 패턴이 적용될 패키지 모양을 오른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그려줍니다. 모양대로 펜툴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변형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에 위스는 48을, 하이트는 50mm를 입력해서 색상은 여러분 구별되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동일한 크기를 배치하실 때는 컨트롤과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손잡이 위쪽 부분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위쪽 직사각형의 왼쪽 고정점과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고정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제 Shift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진행이 될 거고, 또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변형하셔도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요, 사이에 변형된 직사각형 사이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그린 다음에라도 여러분 셀렉션 툴로 바운디 박스를 조정하시면 크기, 위치, 지정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위에 합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탑 지정해주시면 위쪽에 이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맞춰 그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얼라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된 컬러 CMYK 설정 교재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개의 오브젝트를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의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는요, 여러분 툴 패널 상단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도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호리젠탈은 마이너스 14mm를 그리고 버티컬은 6mm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왼쪽 아래로 이동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단 중앙에 직사각형의 색상도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할 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모브 활용하십시오. 셀렉션 툴 중에 하나 더블 클릭하시면 빠르게 대화 상자 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 도구로 패키지 모양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간 안에 놓여 있는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 텐데요. 쉬어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형 툴 중에 스케일 툴과 함께 있는 쉬어 툴. 이거는 기울이기에 해당되는 툴입니다. 자, 이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쇼 앵글 이걸 입력을 해줄 거고요. 엑시스는 축입니다. 자, 호리젠탈이 아니고 버티컬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변형이 어떻게 될지 오케이 누르기 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오케이 눌러서 기울이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요. 네, 이제 패키지 형태를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왼쪽 아래 정점 선택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줄 거고요. 이쪽에 보정점도 선택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채워지는 오브젝트는요, 여러분 펜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맨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뜨게 됩니다. 자, 이때 클릭하시면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색상이 다르게 들어갈 부분을 완료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예, 맨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완료된 패스가 됐습니다. 지정해 주실 거고요. 아래쪽 마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정해 주시면 이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상단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펜슬로. 여기는요, 여러분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니까요. 겹쳐지는 부분은 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맨디로 보내게 하시면 이렇게 패키지 부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정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셔서 지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에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적용된 패턴이 이 패키지의 배경색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적용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스와치 패널을 클릭해서 필 컬러 부분이 선택되어 있을 때 본업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패턴 지정할 때 여러분 패턴에 상하좌우 간격을 지정하기 위해서 투명한 사각형 그려주던 것 기억하시죠? 이 투명한 사각형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배경의 패턴만 보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언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과 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앞쪽 변형된 사각형을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야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곳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현재 작업창 정중앙에 붙여넣기 하는 게 컨트롤 V, 붙여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선택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딧 메뉴 눌러보시면 Paste in Front입니다.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반축키 프론트에 F 기억하셔서 컨트롤 F 쓰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누르게 되면 복사한 위치, 그 위치 앞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 필 컬러가 지정되어 있을 때 등록된 본업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그 본업 패턴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적용이 됐을 때 현재 오브젝트와 패턴이 적용, 입력된 오브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 이해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패키지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네. 맨 앞으로 가져오기 어레인지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변형을 할 텐데요. 변형 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옵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때 프리뷰 체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여기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자체의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를 조정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브젝트 크기는 그대로 있고 적용된 패턴의 크기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유니폼 35%를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패턴의 크기만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OK를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패키지는 어때요? 휴업툴로 기울이기 상태, 기울이기를 적용한 상태죠? 네. 휴업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한 값 그대로 있는 거 확인되시죠? 앞서 적용해준 Shear Angle 200도 그리고 Axis 축은 Vertical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앞서 여러분이 스케일에서 옵션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변형 툴 적용할 때 보시면 옵션도 같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Transform Patterns에 체크되어 있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패턴의 기울기도 어때요? 오브젝트 기울기와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불투명도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을 찾으셔서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오페스티 불투명도를 70%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페시티는요, 여러분 옵션바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가 적용된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태그를 만들고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미스는 28, 하이트는 18,
적당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일단 구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옵셋 패스를 적용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된 복사본은 옵셋 패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옵셋은 이동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축소될 때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안쪽으로 이동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서 넣어주실 텐데요. 점선, 균일한 간격의 점선을 지정을 할 겁니다. 스트로크 색상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 1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대시 그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 3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이 균일한 점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태그 오른쪽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뚫려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두껍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개 옵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깥쪽 둥근 사각형과 지금 그려놓은 정원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겹친 부분을 뚫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생성된 오브젝트를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앞쪽으로 와서 점선이 사라지죠? 이때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샌드 백워드를 해주게 되면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타이틀을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툴 패널에 타이틀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 패널이 빠르게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캐릭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폰트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폰트 이름을요, 이곳에 입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리얼 골드입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폰트 크기는 10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하셨고요. 그다음에 글자 색상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놓으시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바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위치 맞춰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브러쉬하고 그림자 효과 이펙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이제 브러쉬 패널에서 추가 브러쉬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 브러쉬 적용을 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스틱선, 45도 사선을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제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골든 컬러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 패널 설정하시고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에 있는 브러쉬입니다.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하고요. 데코레이티브 하단에 있는 맨 아래쪽에 엘레건트 커앤 플로럴 브러쉬 세트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시고요. 제시된 브러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로럴 스탬프가 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브러쉬는 추가 브러쉬가 이제 여기에 기존 브러쉬 패널에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는 먼저 적용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보일 거고요. 자, 추가 브러쉬 패널에서 클릭을 했고요. 자, 이때 수평선을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출력 형태 잘 보시고요. 이 패스의 시작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스트록 색상입니다. 스트록 패널 클릭하셔서 곳에서 지정된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맞춰주실 거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둥근 사각형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빈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 아무 색상 없음 상태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태그 모양 전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C로 그룹을 만듭니다. 자,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기 전에 그룹을 설정하시면 그룹 단위로 이펙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태그 하나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그룹을 지정하지 않고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게 되면 오브젝트 하나하나마다 드랍 섀도우가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룹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드 보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 대화 상자에서 XY 옵셋 값은 각각 1mm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그림자 효과에 XY 블러 값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주세요. 특히 이펙트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운되기 쉽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90도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 이제 오브젝트 자체가 회전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의 변형이 완료된 후에 다른 오브젝트들의 변형을 해줄 때는요,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나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패키지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 툴로 열린 패스를 그려서 브러쉬를 적용을 합니다.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스트로크이 K100입니다. 자, 제시된 브러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콜 펜슬인데요. 차콜 펜슬은요, 브러쉬에 추가 브러쉬가 불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브러쉬 패널 하단을 눌러서 아티스틱 브러쉬에 아티스트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해줍니다. 물론
좌우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콜 펜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이름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이 끝 모양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차콜 펜슬 적용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그릴 거고요.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린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 그릴 때는요, 브러쉬가 적용된 패스를 그릴 때는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완료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잠깐 패턴이 적용된 이 패키지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여러분 패턴에 무늬를 맞춰주고자 할 때도요, 이 무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하시면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무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여러분이 트랜스폼 패턴에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호리젠탈 버티컬을 지정을 해서 패턴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면서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브를 이럴 때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패턴이 적용된 패키지 만들기를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